LG 헬로비전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은 지금 4%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장 마감할 때만 해도 또 7% 급등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세한 좀 주목하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기업이에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인데 1대 주주는 LG U+고요. 2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무슨 인연이 네. 있을까 싶지만 SK텔레콤이 2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슈를 받고 올라간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LG 헬로비전이 아무래도 LG U+에 합병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LG 헬로비전 입장에서는 국내 대형 그 통신 3사 안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그렇죠. 셈이다 보니까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좋은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LG U+가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LG U+ 사장님이 그 공식된 자리에서 밝히시기를 LG U+하고 LG 헬로비전하고는 합병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비슷한 이슈로 인해서 최근 6월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투심이 흔들리면서 4%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런 그 LG U+에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 의견을 계속해서 네.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헬로비전이 5월까지만 하더라도 LG U+가 충분히 매수 수를 지금 1대 주주기도 하지만 네. 인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주가 레벨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네. 6월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LG U+가 인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다소 좀 힘을 싣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일단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이탈한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지금 환경적으로 대내외 환경적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 이슈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약간 좀 투심을 어둡게 할 수 있을 그렇군요. 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지역에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스카이라이프도 통신 사업자에서 콘텐츠 회사로 지금 변모해가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지역 방송이 보면 좀 자체 콘텐츠가 좀 약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좀 역시 스카이라이프를 좀 따라가나 싶을 정도의 어떤 변화가 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네요. 지금 지상파나 종편이나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작비가 한정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정상급 연예인들을 섭외하기가 너무나 그렇죠. 힘들었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강철 부대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스칼라이프에서 제작을 했잖아요. 네네. 전혀 그거를 불식시키는 제작을 보여준 바 있고요. 맞습니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연간 400억으로 제작비를 늘리게 된 셈이 됐어요.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렇게 되면 정상급 연예인 섭외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LG 헬로비전의 두각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 합병과 관련해서 접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소 소강 상태는 일단은 지금 피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